포크레인 한 대가 트럭으로 접근하더니 트럭 위로 올라갑니다. 버킷으로 땅을 집더니 나머지 부분도 트럭에 한 번에 집어넣습니다. 포크레인을 트럭에 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 초. 37살 박모 씨 등 일당 10명은 인적이 드문 길가나 공터에 세워진 중장비만 골라 훔쳤습니다. 크기가 작은 보조 장비는 와이어를 걸어 옮겨 실었습니다. 2009년 이전의 구형 장비는 같은 제조사 열쇠만 꽂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장물 보면 요구하는 기계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절도분들이 또 훔쳐 옵니다. 그래야 자기들 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물건 같으면은 돈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2002년부터 7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9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훔친 중장비는 작물업자의 손을 거쳐 중고로 판매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남바가 원래 없는 줄 알고 서류 근거는 못 받아서 그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중장비를 훔친 일당 등 6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